안녕하세요. 안성우리 다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조금은 반갑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핑크 마녀 철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가 옛날에 그 마리비금으로 농사를 지었던 그 아이하고 많이 닮아 있는데 그 아이보다는 좀 입장이 짧고 약간 도톰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정말 이뻐요. 이쁘고 크고 제가 사이즈를 재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는 30cm가 넘어요. 높이도 한 20cm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색상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가네요. 처음에는 그린하고 그 옐로우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옛날 마리비금 물들기 전 그런 모습의 색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핑크, 이름답게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는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는 관계로 조금 저렴하게 드릴까요? 6만 원에 드릴까요? 근데 이제 남바가 다 틀려요. 모형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제일로 이쁘고 제일 좋은 것을 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 기준으로 1번부터 12번까지를 정했어요. 일단 얘는 1번이에요. 얘는 1번. 그리고 얘는 2번이에요. 2번이고, 아직 핑크빛이 좀덜 들었죠.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면서 좀 파릇슬해진 면도 있고, 이게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굳어져 가는 과정에서 물이 조금 마르면 또 핑크빛으로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얘 사이즈는, 얘도 30cm가 넘어요. 얘도 30cm가 넘고, 길이는 지금 현재 얘도 20cm. 20cm가 약간 넘은 것 같아요. 얘는 2번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2번이에요. 얘는 2번. 얘는 3번이에요. 이렇게 아치형 같이,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현재까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렇게 둥그스름한 그런 느낌의 모습이에요. 얘는 가로로는 한 23cm에서 5cm 정도 되고, 세로는 세로도 한 20cm 정도 되는데, 얘는 대신에 이렇게 접어져 있는 느낌, 아치형.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뒷모습은 이렇게 평판. 지금 얘네들이 예쁜 게 이렇게 전부 쌩얼로 터지고 있어요. 철화에서 생얼로 이렇게 터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진하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는 3번이에요. 3번. 얘는 4번. 요즘에 얘네들이 핑크 마녀, 핑크 여왕, 마흐바흐. 무슨 드림 아주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핑크 마녀 철화로 팔 거예요. 얘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제가 얘도 27cm 정도 되네요.
가로로는 얘 역시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옆으로부터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묻으면 센치가 덜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묻혀져 있는 것은 20에서 25cm 정도의 높이에요. 얘는 4번이에요. 얘는 4번. 색깔은 핑크빛으로 이제 기온의 차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심하니까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해요. 4번. 얘는 5번.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모형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얘 역시도 27cm 정도 5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골라드리라고 하면 제가 골라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보고 고르라고 할 때. 얘는 6번이에요. 6번. 그러니까 이게 좀 펴진 느낌은 30cm가 넘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한 거는 한 25cm, 7, 8c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커요. 깔끔하니 닫힌 데 없고 상한 데 없고 좋은 것 같아요. 6번이에요. 얘는 6번. 얘는 7번. 7번인데 그냥 거의 펴져 있는 느낌이에요. 7번. 역시 이런 데가 전부 쌩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쌩얼로. 이렇게. 얘는 7번이에요. 7번, 얘도 30cm. 7번. 얘는, 얘도 이제 퍼져 있으니까 조금 센치가 더 크게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일렬로.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크게 나오겠죠? 얘도 30cm가 넘어요. 쌩얼. 이게 제대로 쌩얼이 풀린다 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네. 이런데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입장에 이런 거는 이제 수입 들어올 때 당시에 좀 뭐랄까? 눌려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차피 다 떨어지고 할 거니까 큰 뭐는 없어요. 저 모습 저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8번이에요. 8번. 지금 현재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아이들은 오늘 6만원으로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둥그스름하니 이런 모습을 띄고 있죠. 그럼 이제 얘는 한 25cm 정도나 되겠죠. 27cm 나오네요. 얘 역시도 이렇게 쌩얼로. 우리 에오니움 속들은 철화가 풀리면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달구어질수록 입장이 더 짧아지고. 얘는 통판으로. 얘는 9번이에요. 9번. 얘는 10번이에요. 일자형. 얘는 요 밑에가 지금 현재 하나씩 풀려가고 있네요. 철화가.
얘는 10번. 얘도 한 30cm 정도 나오네요. 일률적으로 25cm 이상이에요. 전부 25cm에서 30cm 조금 넘게끔. 얘는 10번.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6만 원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11번. 11번은 모형은 훨씬 예뻐요. 쌩얼로 많이 터져가고 있는 중이고, 또 사이즈도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크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싸게 드려볼까 하고, 얘는 25cm예요. 25cm 때 개인적으로는 얘가 모형이 이뻐요. 55,000원에 드릴게요. 11번이에요. 얘는 12번. 얘는 심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한쪽으로 뿌리 내림을 했네. 이거는 촬영 끝나고 잡아야 되겠네. 얘도 이렇게 생얼로 바꿔가죠. 얘 사이즈는, 얘도 25cm. 아무리 작아도 25cm 이상은 나오네요. 얘는 12번. 12번. 11번, 12번은 55,000원에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택배비를 대신 내니까 얼만큼 싸게 간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어니움 속의 핑크 마녀 철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